삼성전자가 글로벌 AI 총괄 조직의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합니다. 다니엘 리 교수를 선임했다고 하는데요. 이분은 이미 뭐 삼성전자에 이제 영입된 분이 이번에 또 선임이 그렇게 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단독이네요, 김종욱 기자. 네, 오늘 좀 열심히 취재해서 좀 네, 어깨 좀 힘이 들어가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취재를 해보니까 삼성전자가 다니엘 리 이제 삼성 리서치 뉴욕 AI 센터장을 서울로 부른 사실이 좀 확인이 된 겁니다. 다니엘 리 부사장은 이제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 중 한 명이고요. 기존에는 미국 펜실베니아대 교수였는데 2018년에 이제 삼성이 야심차게 영입한 AI 핵심 인재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영입된 이후에는 삼성 리서치 뉴욕 이제 AI 센터장으로 있다가 올 초에 글로벌 AI 센터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서울이나 미국 뉴욕 뭐 캐나다 토론토 등 이제 전 세계 7개 AI 센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니엘 리 부사장은 이제 뉴욕 지점장이라고 뭐 하면 이해가 좀 쉬우실까요? 지점장이었는데 이제는 본사로 와서 전 세계 7개 지점을 총괄하는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AI 센터는 회사가 다루는 모든 AI 기술과 관련해서 이제 선행 연구 개발을 하는 조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에 탑재된 AI나 가전에 들어갈 AI 등을 먼저 연구하고 또 접목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다니엘리 부사장이 이런 AI 선행 연구를 주도하면서 회사 AI 전략을 총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제 세바스찬 승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도 지난해 6월에 이제 삼성 리서치 소장으로 선임이 됐거든요. 때문에 세계적인 석학으로 꼽힌 이 두 분이 삼성전자 통합연구조직 전면에 나서게 되는 것이어서 업계에서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큰 상황입니다. 네, 이름이 다 해외 유학파. 네, 다니엘 리, 세바스찬, 뭐 빈센조도 생각이 났고. 자, 앞서 지난해 선임됐던 그 세바스찬 승 얘기를 지금 해주셨는데 이 삼성 리서치 소장과 인연이 꽤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세바스찬 승 사장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난해 이제 삼성전자 AI 조직 전면에 이미 나선 인물인데요.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였는데 2018년에 이제 다니엘 리 부사장과 함께 삼성으로 손을 잡고 왔습니다. 네.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AI에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제 영입을 이제 몰두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레이더망에 좀 포착이 됐고 네. 함께 이제 삼성으로 오게 됐고요. 승 사장은 지난해 6월부터 이제 삼성 통합 연구 조직인 삼성 리서치 소장 자리에 올랐으니까 이제 삼성 리서치 소속인 소속 글로벌 AI 센터장인 이제 다니엘 리 부사장과 함께 서울에서 일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석학이 인연이 굉장히 깊습니다. 네. 보니까 1999년, 벌써 오래됐잖아요. 네. 이때부터 사람의 뇌를 모방한 컴퓨터를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해서 네. 뭐 업계에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던 분들이더라고요. 때문에 이들이 다시 삼성에서 만나서 삼성을 위한 이제 연구 개발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시너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업계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팩트 체크. 네. 그 이 두 분이 손잡고 오시는 거 봤습니까? 뭐 못 봤죠. 눈빛은 주고받지 않으셨을까. 표현상. 자, 우리 그 김경숙님께서 클래스가 너무 다르다고 좋아하고 계세요. 자, 제가 분위기 좀 띄워봤고요.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 이렇게 삼성전자가 이렇게 AI에 집중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분들께서는 조금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왜냐하면 네. 삼성전자가 그동안은 하드웨어,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을 만들던가 뭐 가전을 네. 만들던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집중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그 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AI에 왜 관심을 갖냐, 왜 AI에 이렇게 투자를 하냐. 뭐 이런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추구하는 건 AI를 통해서 이제 인류의 그러니까 소비자의 편리함 이거를 추구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똑똑하고 고도화한 AI를 제품에 이제 적용을 해서 소비자 삶을 더 풍요롭고 또 편리하게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겠다, 출시하겠다. 이게 이제 모토고요. 네. 이렇게 해야만 이제 업계 경쟁에서 이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세탁기의 예를 들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은 이제 사용자가 빨래도 넣고 네. 또 뭐
이제 세제도 넣고 네. 코스도 눌러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기존 과거에는 이게 똑똑한 세탁기고 또 편리함을 줬을진 몰라도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제 삼성의 판단이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AI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삼성전자는 지금 전 세계 13개 국가에 15개 R&D 센터 그리고 또 7개의 AI 센터를 만들어서 관련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2만 명에 달하는 글로벌 인재들이 여기에 속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만 네.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AI와 같은 미래 기술을 하루빨리 좀 선보이겠다 이런 거고요. 이미 눈에 보이는 성과도 좀 있습니다. 앞서 세탁기의 예를 들었는데 네. 그럼 요즘 세탁기는 좀 어떨 것 같으신가요, 앵커님? 나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패턴에 맞춰서 알아서 그 제 시간이 되면 그냥 돌아가고 막 이럴 것 같은데요. 네. 네. 말씀해 주신 건데 세제량도 그거는... 알아서 넣어주고 막. 네. 네. 기본이에요, 기본.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기본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이제 AI 그랑데 세탁기, 네. 그러니까 AI라는 단어를 붙여서 세탁기와 건조기를 출시를 했거든요. 네, 네. 이걸 보게 되면 사용자가 이제 빨래 넣게 되면 세탁기가 빨래 양, 뭐 이거는 기본이고요. 그렇죠. 뭐 오염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까지 파악을 하고 네. 또 사용자가 습관, 기존에 어떤 코스를 자주 했는지 또 오늘 날씨는 어떤지, 습도는 네. 어떤지 네. 이런 것까지 파악을 해서 이제 세탁을 돌리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세탁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류의 습관, 사람의 습관과 행동까지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니까 네. 굉장히 고도화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또 TV의 예를 들면 이제 기존에는 저화질 TV는 저화질이고 네. 고화질 TV는 고화질 이렇게 딱 나눠져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삼성전자는 AI 칩을 넣어서 저화질 영상도 고화질로 만들어주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뭐 TV가 저화질, 고화질 나눌 게 아닌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삼성전자가 AI에 투자하는 이유는 결국 소비자의 편안함이다. 또 소비자의 뭐 그런 편리함을 넘어선 극대화하는 거를 추구한다. 그렇게 위해서 투자를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네. 한마디 이제 첨언을 하자면. 근데 이거 여기서 네. 이게 우리는 남자들이라는 건 좀. 아 근데 자. 남자들이기 때문에 더 네. 중요합니다. 오히려.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건조기를 한 몇 년 전에 구입해서 네. 쓰고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빨래를 결국은 이제 제가 보통 건조대에 이렇게 널었거든요. 그게 사실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근데 네. 건조기가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싹 이제 몸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쵸. 근데 여기서 AI가 만약에 덧붙여진다면 이제는 뭐 적절한 그 코스, 건조 코스나 그 시간에 대해서 알아서 이제 해주니까 네. 이제 몸의 편안함을 넘어서 막 정신적인 편안함까지 네. 좀 갖춰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가전에 AI가 적용되는 이 시대가 상당히 더 기다려지고 물론 이제 네. 이미 나와 있는데 네. 저도 빨리 좀 하나씩 장만을 하고 싶습니다. 네, 순간 웃음을 참을 수가 없는 게 우리 성 기자가 빨래를 넣을 때 저 동시간 저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 하여튼 가사 분담이 가사 네. 부담으로 되고 있는 이 시기에 아주 좋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그 부부의 세계 네. 아직 경험해봤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네. 아니, 미혼이셔서 그렇죠? 그 네. 건조기나 식기 세척기 같은 거를 집에 두면은 네. 부부 싸움은 거의 안 한대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더해지면은 생활의 불편함도 줄이고 정신적인 아니에요.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지 네, 않을까. 미혼이어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싸울 일은 너무 많아요. 해보고 그럼 다시 정정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세 분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